안녕하세요, 바위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운동은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한 20분, 30분 정도 안에서 우리가 서킷 데일리 루틴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스트레칭 하나 한 후에 저랑 같이 운동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그냥 편하게 벽이 있으면 누워준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먼저 너무 가깝게 가게 되면은 굉장히 유연하신 분들 빼고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벽과 나의 사이를 뗀 상태로 다리를 그냥 위로 한 번만 이렇게 쭉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먼저 이 허리가 뜨지 않게 편하게 바닥을 꽉 지그시 눌러준 상태에서 그냥 일단은 내가 그냥 어느 정도까지 벌어지는지 체크해 보세요. 자,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오른쪽 먼저 한번 쭉 눌러보시고 호흡을 조금만 긴장 풀어보고 다시 한번 더 반대쪽 무릎을 살짝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한 발 한 발씩 이렇게 오른쪽 한 번 더 눌러주고 한 10초 천천히 한번 기다렸다가 조금씩 이제 버티려는 힘이 빠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거든요. 마저 왼쪽 다리를 꽉 눌러주시고. 자, 이때 이 무릎하고 이 골반 자체가 바깥쪽으로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을 유지하게끔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어내주세요. 하면서 어딘지 허벅지 안쪽 주변 부위가 많이 좀 당겨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도무지 못 참겠는 분들은 무릎을 약간 이렇게 구부려서 벽에 기대주시면 되시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씩 한번 때려보세요. 자, 지금 당기는 부위는 이 무릎에 근접한 이쪽 부위가 아닌 최대한 내 회음부 주변 가까이에 있는 이 내전근이 당기셔야지만 잘하고 있는 스트레칭입니다. 쭉 늘어나게끔. 자, 운동 저랑 같이 템포 한번 맞춰보세요. 자, 와이드 홀딩 스쿼트, 다리가 본인의 어깨 두 배 많지. 이 골반에서 확실하게 회전을 해서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고 허리는 그냥 편하게 세운 상태. 여기 밑에 두개골을 뒤로 살짝 당겨놓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시선은 사선보면서 내려갈게요. 자, 버텨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서 엉덩이 최대한 힘을 주려고 하셔야 돼요. 뒤쪽으로 자꾸만 중심 이동. 아홉, 열, 천천히 한번 올라와서 엉덩이 힘주시고. 자, 다시 떨어질게요. 천천히 무릎, 이 엉덩이가 뛴다는 느낌을 넓게 펼쳐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엉덩이 여기 꽉 묵직하게 뒤꿈치랑 같이 눌러주셔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전체적으로 이 위쪽하고 여기 엉덩이 힘 들어가는데요. 자, 이제부터 탭, 점프, 스쿼트를 한번 가볼게요. 허리 편하게 하시고요. 자, 숨은 갑니다. 시작. 호흡 마셨다가 내쉬면서 후, 다음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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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다음 넷, 시선 편하게 하시고, 자,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최대한 허리가 꽉 끼지 않게끔 후, 올라오세요. 자, 일곱, 후, 여덟, 뒤통수가 사선 뒤로, 자, 아홉, 둘, 열, 둘, 하나, 둘, 다음, 깜짝이야. 우와, 놀랬잖아. 야, 롤리야. 놀랬잖아, 언니. 가끔 이런 변수를 내가 밟을 뻔했어. 셋, 넷, 후. 놀랬겠다. 둘, 후. 다섯, 둘. 발바닥 밟을 뻔했어요, 강아지. 일곱, 넷, 후. 여덟, 넷, 아홉, 넷. 한 번 더. 열, 넷, 후. 누워서 크런치 동작.
자, 발뒤꿈치 이렇게 들어서 바닥을 꽉 찍어 눌러서 허리가 뜨지 않게 만들고 숨 한번 가볼게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푸. 둘, 나. 둘, 둘, 나. 둘, 셋, 나. 둘, 자, 넷. 둘, 나. 다운, 자, 타산. 나. 둘, 자, 여섯. 둘, 나. 둘, 자, 일곱. 목이 길어진 느낌으로 여덟. 나. 다운, 자, 아홉. 나. 둘, 자, 열. 천천히, 열 번 더 하나. 천천히. 둘, 둘, 나. 둘, 자, 셋. 둘, 땅. 둘, 자, 넷. 후, 나. 둘, 다섯. 개, 천천히. 여섯. 나. 둘, 일곱. 천천, 다시 여덟. 자, 천, 두 번, 아. 한 번 더. 열. 홀딩. 자, 이 상태로 손 편안하게 손바닥 위에 볼게요. 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배 아파. 자, 그대로 엎드려서 발등 바닥을 꽉 눌러주시고 한번 복부 늘어나게끔 이거 많이 안 올라오셔도 됩니다. 자, 엎드려주세요. 불만도 있어. 자, 동일하게 체크. 그 상태에서 발등 바닥을 꽉 눌러놓고 여기 있는 그 두개골 밑에가 쭉 목이 길어진다는 느낌. 마시고 팔 앞을 쭉 견갑골이 들어왔다가 외힘으로 꽉 등허리에 까지만. 자, 천천히 눌러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둘. 뒤통수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느낌을 유지해보세요. 다시 한 번 세 개. 떨어지고 떨어지고 팔 앞으로 뽑았다가 내. 후. 다음 등 전체적으로 힘이 들어갑니다. 자, 다섯. 다음 다운 떨어지고. 자, 여섯. 다음 다운 떨어지고. 자, 일곱. 떨어지고 다시 한번. 자, 여덟. 후. 떨어지고. 후. 아홉. 한 번만 더 할게요. 10개. 다음 천천히. 자, 그대로 올라오셔서 다리는 어깨 간격 만들고 손 마주 본 상태로 여기서 멈춰서 호흡만 두 번 코로 마셨다가 한 번 더. 두 개. 천천히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자, 마지막 동작이에요. 자, 올라와서 인치형 동작. 다리 어깨 너비 그대로 허리 한숨 쉬어서 배에 힘 훅 들어가게 만들고 엉덩이 뒤로 하나, 둘, 셋, 넷. 각자 본인 편에 맞춰 떨어졌다가 올라옵니다. 무릎 구부려서 등 세워서 올라올게요. 자, 두 개. 한 번만 올라오시고 세 개. 올라왔다가 네 개. 다섯 개. 머리발 일자 만들고 밀어냈다가 등가슴 펴주고. 자, 다섯 개. 다시 등 펴주고 딱 일곱 개. 올라와 주시고 여덟 개.
What we do here is go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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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한 번 더, 10개. 여기 조금만 1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넘어갈게요. 다리를 어깨 간격에 두 배만큼 벌렸고요. 자, 발 뒤꿈치. 계속 여기 있는 아킬레스건 딱 힘 주기 위해서 안쪽 허벅지 힘 주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그냥 발바닥 안쪽 뒤꿈치 힘 주시면 되세요. 볼을 방향 신경 쓰면서 쭉 이 엉덩이 근육 생긴 게 약간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근육이 생겼어요. 내려가면서 엉덩이가 이렇게 아 계속 사선으로 뻗어져 나가는구나 상상을 하면서 후 셋. 넷, 다섯, 여섯, 배임 눌러주시고, 자, 일곱, 여덟, 아홉, 열. 최대한 여기 엉덩이 이쪽부터 시작해서 이 라인에 힘을 주셔야 됩니다. 다시 떨어지고, 후, 힘을 뒤로 쭉 빼고, 무겁게, 엉덩이 무겁게 눌러주고, 뒤꿈치랑 엉지 말까, 힙.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올라와 주세요. 다시 여기서 바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점프합니다. 시작. 하나, 둘, 갑시다. 둘, 둘, 셋, 둘, 넷, 둘, 다섯, 둘, 올라오고, 자, 여섯, 둘, 발바닥 밀어주세요. 자, 일곱, 둘, 발바닥으로 밀어요. 다시, 여덟, 둘, 아홉, 둘, 올라오고, 다시 열, 끝. 다시 한번 하나, 둘, 올라오고, 무릎 바깥쪽으로 열어주세요. 자, 세 개, 둘, 네 개, 발바닥 안쪽하고 뒤꿈치 힘, 다섯, 둘, 여섯, 둘, 올라오고, 자, 일곱, 둘, 올라오고, 여덟, 둘, 아홉, 둘, 한 번만 더 할게요. 열, 둘, 어. 누워지고 지금 누워지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그럼 피 동작을 가보도록 할게요. 발 뒤꿈치 바닥 눌러주시고 배꼽 바닥, 발 뒤꿈치 바닥에 꽉 눌러 놓아줬습니다. 다시 한 번 밀어내 볼게요. 하나, 다운 시선 위로 보면서 둘, 둘, 다운, 다운 떨어지고, 셋, 다운 떨어지고, 자, 넷, 둘, 배, 긴장 유지하세요. 후, 다섯, 깨, 천천히, 여섯, 오, 배 운동, 티도 안 나고, 진짜, 흔들기만 힘들고, 여덟, 둘, 버티면서 떨어지고, 후, 아, 둘, 버티고, 자, 됐어요. 열, 둘, 따, 둘, 후, 하나, 둘, 바닥 끝이 눌러줘야 돼요. 자, 세 개, 따, 둘, 자, 네, 둘, 따, 둘, 후, 다섯, 둘, 어우, 최대한 안 튕기려고 노력할게요. 일곱, 따, 둘, 다시 한 번, 여덟, 둘, 전진이 다 빠졌나봐요. 힘이 안 들어가네요. 아, 으쌰, 한 번만 더 할게요. 열 개, 홀디. 자, 날개뼈 하가 밑에까지 떠야 돼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호흡
뱉으면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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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열, 올라오세요. 하나, 둘, 더 올라오세요. 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두 운동을 갑시다. 어머, 방금 전에 하나 그거 빼먹었네요, 전신 운동. 다시 한 번 더 발등 눌러주시고 갈게요. 시작합니다. 하나. 천천히 떨어지고 떨어지고 다시 한 번. 둘. 다음. 다음 떨어집니다. 자, 셋. 이제 좀 등에 힘이 잘 들어가네요, 역시. 다섯. 새로운 자극을 계속 익숙해질 것 만드셔야 돼요. 여섯. 자, 천천히 늘려주시고. 자, 일곱. 둘, 다시 한 번, 여덟. 떨어지면서 다시, 아. 자, 한번 다시 할게요. 열. 자, 전신 인천 동작입니다. 바로 갈게요. 똑바로 섰다가 그대로 수화벅지 스쳐서 허리 세우시고 하나 올라오고 다음 둘 어깨 가슴부터 펴서 올라오세요. 자, 셋 등 가슴 밀어내고 다시 한 번 더. 자, 네 개. 이렇게 올라주시고 후. 네. 밀어내면서 후 올라왔다가 여섯 개. 밀어내면서 올라오고 일곱 개. 자, 위로. 두 번만 더 할게요. 자, 앞에. 한 번만 더 하시고, 열 개. 으차. 끝. 자, 우리 오늘의 전신 운동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우리 한 달 이제 슬슬 다 돼가죠. 한 달 후에는 본격적으로 약간 부분 분할 운동을 들어갈 예정이니 지금과 같은 데일리 루틴으로 부지런히 체력을 많이 길러주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